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캠핑을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른 텐트를 치고 오늘도 빗소리를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른 텐트를 쳐볼게요. 오늘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해서 빨리 텐트를 쳐야 돼요. 저번에 우레탄 장 씌우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씌워놓고 펼치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텐트는 다 쳤습니다. 이제 안에 세팅을 빨리 해볼게요. 오늘은 요 캠핑박스 테이블을 중간에 두고 사용하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세팅을 다 했어요. 와, 진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 피칭 하는데 진짜 애 먹었어요. 오늘은 우피 우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우피 산책을 좀 시키려고요.
뒤 산책 갔다 와서 옷 좀 갈아입으려고요. 바지를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너무 축축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가 살짝 그쳤어요. 진짜 뭘 좀 먹으려고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이 부추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부추전이랑 김치전이랑. 다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 이게 부추전 밀키트인데 이렇게 부추랑 부침가루랑 들어있어요. 잘 섞어줍니다.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건 생각보다 잘 안 깨지네요. 반은 김치전을 만들고, 반은 부추전을 만들 거예요. 여러 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 팬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살짝 타기는 했지만. 오늘은 맥주 마실 거예요. 저번 주에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고추장. 고추장 하나 먹어보자.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제 우피도 밥 좀 줘야겠어요. 요즘 우피가 계속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가지고 캠핑만 오면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우피가 선천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댓글에서 왜 강아지한테 맛있는 거 안 주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겁니다. 고구마 같은 것도 진짜 소량은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주고 있고 칼로리나 당도가 높은 음식들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먹는 맛있는 음식들 다 우피한테 주고 싶어요. 제가 제일 주고 싶죠. 근데 우피가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진짜 주고 싶어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어놨더니 비가 너무 들쳐가지고 오늘 좀 닫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누워서 쉬려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옷도 입어줬습니다. 밖에는 지금 아직까지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불을 못 피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불이 안 붙을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국물 닭발인데 국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닭발이랑 같이 먹을 주먹밥 좀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주먹밥 만드는 틀인데 엄청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열어서 여기에다 밥을 넣고 흔들면 주먹밥이 돼요. 우와! 우와, 완전 귀엽게 잘 됐다. 맛있어? 뭔가 병 따는 소리가 엄청 경쾌한데? 쟤 왜 완전 뻗어있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 먹기만 했네요. 아니야? 인생 거야?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졸려서 일찍 자려고요. 굿나잇. 잘 자요. 신발 안 벗고 들어가면 어떡해, 어?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진짜 새벽에 한 3시쯤인가? 바람이 그때부터 진짜 막 엄청 많이 부는 거예요. 와, 근데 텐트가 되게 튼튼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그렇게 바람이 불면 텐트가 막 엄청 흔들리는데 이 텐트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와, 이따 철수할 때 걱정이에요. 어제 여기 이렇게 바지를 널어놓고 잤는데 진짜 1도 마르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은 콩나물 비빔밥 좀 만들어 먹으려고. 어디 밥 먹어. 하는 동안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밥 진짜 잘 됐다. 하나도 안 탔어. 아, 어제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완전 폭식했어요, 폭식. 근데 저기 저수지물이 지금 엄청 많이 불었어요. 안 그래도 캠핑하기 전에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거기 앞에 저수지물 넘치지는 않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밑에 뭐 방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침수 걱정이나 산사태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와가지고 캠핑을 했어요. 오피 애착이군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름이 먹구름이어가지고 또 언제 비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